광주의 한 재래시장 나물 가게 고사리가 맛있다며 구매를 권합니다. 하지만 단속반이 창고를 급습하자 중국산 고사리가 가득 쌓여 있고 주인은 돌연 말을 바꿉니다. 이게 지금 설을 앞두고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45곳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수입품과 국내산을 육안으로는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고사리의 경우 끝부분이 절단된 형태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산은 낫으로 잘려 끝부분이 매끄러운 모습이고 국내산의 경우 손으로 꺾여 울퉁불퉁한 모습입니다. 원산지 위반 사례는 설이나 추석 등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지난 3년간 전체 적발 건수 중 40%가 명절을 앞두고 적발됐습니다. 명절에는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산과 수입산 차이가 두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한 점을 이용해서 거짓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설 연휴 전까지 제수용 식재료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